오늘 3일 월과 4일 화 21시 50분 KBS2 월화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 연출 이은진 감독 극본 이미정 작가 고회와 10회가 방송된다. 지난 8회 방송 시청률은 6.5% 닐슨 코리아이다. 최고 시청률은 1회 방송으로 시청률 7.1% 닐슨 코리아를 기록했다. 오늘 3일 월 14시 40분부터 17시 10분까지 KBS2에서 7에서 8회가 연속 재방송된다. 오는 4일 화 11시 KBS2에서 9회가 재방송된다. 오는 8일 토 14시 15분부터 16시 45분까지 9에서 10회가 연속 재방송된다. 총 16부작인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는 검사 출신 한량, 간물주 김정우와 사차원 변호사 세입자 김유리예로 로맨스 드라마다. 출연진은 이승기, 김정호역, 이세영, 김유리역, 김남희, 김세기, 안동구, 김도훈, 오동민, 조한철, 장혜진, 백현주, 김원혜, 전노민 등이다. 드라마의 공식 영상 보러가기, 회차 정보, 타임라인, 등장인물, 편성 정보, 관련 앨범, OST 뿐만 아니라 인물 관계도 원작, 작가, 넷플릭스, 여부작, 웹툰, 이세영, 시청률, OTT, 웹툰 재방송, 본 드라마와 같은 드라마 작품, 줄거리와 결말, 촬영지와 세트 등 시청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법대로 사랑하러가 예측 불가. 법사, 나라의 두 번째 세계를 환장열 이막 관전 포인트를 공개했다. 이막에서는 불타오를 화력과 증폭되는 감정선이 예고돼 이목을 집중시킨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세 가지 포인트를 확인해보자. 진실 폭로 후 김정호, 이승기, 김유리, 이세영, 애정 전선. 지난 8회에서는 김종호가 누군가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 충격에 빠진 김유리의 모습이 담겨 안타까움을 더했다. 지난 7회에서 학교폭력 주동자에게 납치당했던 김종호는 자신을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는 김유리에게 키스를 퍼부었지만 이내 김유리를 피해 의문을 자아냈다. 그리고 김정호는 중평도에서 직접 자신이 도한 건설의 비리를 고발했던 사람임을 밝히며 정식으로 고백하려고 했지만 아버지 김승훈, 장노민에 대한 뉴스가 먼저 터지면서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 이어 뉴스를 먼저 본 김유리는 어떻게 김정호, 네 말대로 네가 미워지잖아라며 혼란스러움에 오열했고 김정호는 난 다 준비됐어. 그니까 나버리지만 말하고 간절하게 애원의 먹먹함을 안겼다. 과연 그동안 도안과 사람임을 숨겼던 김정호와 이제야 김정호의 진실을 알게 된 김유리의 애정전선은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를 더한다. 도안 그룹의 위기, 도안 건설, 대표 이태룡, 주한철의 운명은? 김정호는 내부 고발자라는 뜻을 가진 빛을 불러라는 필명으로 SSS 금액 덕기업 차단자라는 웹소설을 통해 도안 건설의 비리를 고발해왔다. 이에 법원 기록에나 있을 디테일과 도안 그룹 내부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편옥이 저자를 찾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 것. 그러던 중 도안 건설 새 프로젝트에 영향을 끼칠 퍼포먼스로 푸른 아파트 층간소음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김유리를 향해 이편옥의 경고가 날아들면서 김정호는 도안 그룹의 비리 척결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첫 번째로 김정호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아버지 김승훈과
교환 건설의 커넥션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보했고 이를 통해 김수문이 검사 옷을 벗게 될 위기에 처했던 터. 과연 김수문의 시작으로 각종 타깃이 될 교환그룹이 무사할 수 있을지 교환건설들의 핵심축인 이태웅이 더 극렬해진 빌런으로 거듭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어쨌든 루카페는 계속된다. 새로운 의뢰인들과 로또 커플의 해결 방안은 법대로 사랑하라는 실생활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던 층간소음과 중고 거래 관련 내용부터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봐야 하라던 때와 학교폭력 문제를 가라 묵직한 연을 남겼다. 특히 김정호는 변호사 등록을 마친 뒤 김유리와 함께 로카페 파트너 변호사로의 새 출발을 전했던 상황. 앞으로 로카페에 등장할 새로운 의뢰인들이 꺼낼 엄청난 사건들은 무엇일지 김정호와 김유리는 계속 파트너 변호사로서 활약할 수 있을지 호기심이 높아지고 있다. 괴물천지의 두뇌와 팩트 폭격기 다운 날카로움을 지닌 김정호와 넘치는 정의로움과 빠른 추진력이 돋보이는 김유리가 새로운 의뢰인들과 함께 통쾌함과 위로를 선물할 수 있을지 눈길이 모인다.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 기획에도 마음이 괴로워서 용화되는 점집도 찾아가 보고 상담 잘한다는 정신과도 찾아가 보았지만 우연히 맞는 변호사의 한마디에 광명을 찾은 적이 있었다. 아니 세상에 나에게 그런 권리가 있었던가. 딱히 무엇을 해볼 건 아니었지만 나의 권리를 아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다. 그 두터운 법정에 나의 권리가 그렇게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니 누군가 나를 오래도록 짝사랑해 온 걸 깨닫게 된 것만큼이나 마음이 훈훈했다. 그래서 생각했다. 집에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정신 수양하게 만드는 층간소음. 계약 만기일 직전 갑자기 전세값을 올리겠다. 찾아온 집주인 당근나라의 잘못 헐값에 팔아넘긴 아버지의 최애 낚시대. 인터넷에 솔직 리뷰를 올렸다 받아본 고소장. 아무리 거절해도 못 알아채고 계속 들이대는 직장 상사. 이렇듯 작고 사소한 듯 보이지만 너무나도 절박한 우리네 사정을 귀 기울여 들어줄 변호사 하나쯤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침 여기 억대 연봉의 대형 로펌을 박차고 나와 한적한 주택가에 카페를 개업한 프로 오지랖이야 변호사가 있다. 근데 또 하필 검찰청을 박차고 나와 추리닝 입고 백수로 사는 검사가 겁물줄한다. 이들에게 커피 한 잔 값에 구슬해도 소용없고 우울증약으로도 해결 안 되는 고민들을 한번 털어놓아보자. 공은 법대로 해 하고 소리치던 그 인간이 떠오르는가? 의외로 법대로 하면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해결법이 있을지도 모른다. 아참, 그들이 파는 커피는 좀 달달할지도 모르겠다.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 회차 정보 7회 죄와 벌 은단과 민규가 벌인 일을 일단 덮기로 하는 정호와 유리. 하지만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결국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진실을 털어놓는다. 덕분에 학교폭력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만 지훈과 가해자들은 더욱 악랄하게 민규를 압박해오고 정모와 유리는 더욱 전율을 불태운다. 8회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키스를 중단하고 사라진 정호는 또다시 유리를 피해 다니고 유리와 루카페 식구들은 오진과 함께 중평도로 봉사를 간다. 하지만 중평도에는 유리 일행보다 먼저 정호가 도착해 있고 두 사람 사이엔 살벌한 기운이 감도는데 중평도에도 이미 살벌한 기운을 내뿜는 월성과 막내가 있다.
장후와 유리가 각 할머니들의 변호를 맡으며 간이 재판이 열리는데 9회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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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는 아버지 재판에 승훈의 비리가 있었음을 알게 되고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호까지 용서할 수 없어 괴로워한다. 그 와중에 김찬댁과 최여사가 찾아와 사기를 당했다며 사건을 의뢰하는데 사건의 원흉인 마루선생을 찾아간 유리는 그의 영적 지능에 놀란다.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 등장인물 이승기 사진 출처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 김정호 천재와 바보는 한 길로 통하는 법 샵도라의 트리닝 샵감물주 샵괴물천재 샵전직 검사 트리닝과 무라일체가 되어 만화책과 무협지를 펼쳐놓고 낮잠을 때리거나 자기 소유의 동네 건물을 순회하며 세입자들과 고스톱을 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일상이다. 이렇게 보면 팔자 좋은 동네 백수가 따로 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는 한국대 법대 수석 입학 플러스 재학 중 사시 패스 플러스 사법연 수원 수석 수료생에 빛나는 괴물총재라는 별명을 달고 다니던 전직 검사다. 게다가 무릎 나온 트레이닝에 가려져 있다 뿐이지 민호 역시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다. 그럼 그가 17년간 합류생원 외골수로 짝사랑해왔으니 은근 디즈니 남주 재질이랄지 왕자와 거지가 한 몸에 공존하는 듯한 매력이 있달지 어린 시절부터 대충 같은 원칙주의자였던 검사 아버지 밑에서 성장해 자연히 옳고 그림을 따져 묻는 습관을 들인 데다 한번 본 서류는 오자 하나까지 기억해내는 청대적인 기억 능력이 더해져 정호는 프트를 사랑한다. 맞는 말 파티가 취미이자 특기인 그로 하여금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거짓말을 하게 하는 상대가 있었으니 바로 17년간 짝사랑해온 그녀 김유리 되시겠다. 이승기 프로필 필모그래피 작품 활동 취연을 맡은 가수 겸 탤런트 이승기 나이 36세는 1987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 석사과정에 있다. 2004년 1집 앨범 나방의 꿈으로 데뷔했다. 수상 내역으로 2021년 SBS 연예대상 프로듀서상 집사부일체 편먹고 공출이 라우드 2021년 SBS 연예대상 올해의 예능인상 2021년 SBS 연예대상 베스트 팀워크상 집사부일체 2021년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대상 올해의 배우 TV 부문의 가수가 있다. 방송활동으로 법대로 사랑하라 마우스 베가본드 화유기 너희들은 포위됐다 국가에서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왜 다수가 있다. 김유리 실한 변호사 하나 열무당 안 부럽다. 샵 법조계의 또라이 샵 패션계의 이다나 샵 투머치 오지라 PR 법원 회사 가리지 않고 당당히 호피 무늬 블라우스를 휘날리며 돌아다니는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 고3 때 아버지를 잃고도 한국대 법대에 사석으로 합격한 강철 멘탈의 소유자여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는 대형 로펌에서 돈 안 되는 공익소송만 죽어라 패는 걸로 모자라 자기 회사 최대 고객인 기업을 상대로 산재소송까지 걸어버리는 내지의 또라이다. 강인한 멘탈과 선명한 정의감, 생각한 발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력까지 그녀를 보고 있으면 문득 이런 말이 떠오른다. 투머치, 정의감도 오지랖도 의욕도 패션도 투머치한 그녀, 그런 그녀가 마칠 때가 되었다는 듯 회사에 사직서를 날린다. 드디어 정치를 하려는 것인가? 아님 희대의 인권 변호사로서의 시작을 알릴 텐가?
모두의 기대를 무병득연한 느닷없이 생뚱맞게 목욕후문 번나무만 무성한 주택가에 로로 카페를 개업한다. 커피 한 잔 값에 당신의 고민을 들어주겠다며 이세영 프로필 필모그래피 작품 활동 주연을 맡은 영화배우 겸 탤런트 이세영 나이 31세는 199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영상연기학 부학생다. 1997년 SBS 드라마 형제의 강으로 데뷔했다. 수상 내역으로 2019년 SBS 연기대상 미니 시리즈 부문 여자 우수 연기상 의사 요한 2019년 제12회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여자 우수 연기상 2017년 제53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여자 신인 연기상 2016년 KBS 연기대상 베스트 커플상 등이 있다. 출연한 영화로는 호텔 레이크, 수성못 피끌는 청춘, 무서운 이야기 2, 13살, 수아, 여선생 vs 여제자, 9살 인생 등이다. 작품 활동으로 법대로 사랑하라, 옷 속의 붉은 끝동, 카이로스, 메모리스트, 의사요한, 왕이 된 남자, 주말세웅, 설명서, 화유기, 최고의 한방, 월계수 양복장 신사대, 뱀파이어, 탐정, 결혼의 여신, 대왕의 꿈, 총각 내 야채 가게, 왜 다수가 있다.